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롯데야구를 라이브로 볼 수 있었던 청백전이 열렸었는데요. 올 시즌 바뀐 롯데의 전력이 과연 어떨지 기대도 됐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롯데야구를 볼 수 있었기에 상당한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경기에 임했었는데요. 경기는 반스와 박세웅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이 됐고, 전체 라인업을 봤을 땐 좌타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제 롯데에도 좌타가 꽤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1회 초에는 반스가 2번 김재유를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포구가 되지 않아 넛아웃으로 출루를 시켰고, 이어진 전준우의 안타로 1-4-1-3루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피터스를 삼진으로 잡아냈으나 이호연의 내야 안타로 선취점을 내줬고, 또 한 번의 폭투로 2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회부터 큰 위기를 맞았는데 위기 때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이 잠시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팀 사정으로 인해 반스 선수는 불펜 포수와 급조된 배터리를 잃었고, 그로 인해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습도 나왔으며, 무수한 폭투로 인해 낫아웃도 두 번이나 있어서 깔끔하게 갈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런 악조건을 생각한다면 반스의 순간 제구 불안과 이 실점은 가볍게 넘겨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면 반스는 2회까지 삼진만 6개를 잡아냈고, 잘 맞은 안타는 전준우의 우전안타 하나로 롯데 타자들에게 공이 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3회까지 2개의 볼넷, 1개의 피안타, 7개의 삼진으로 2실점, 결과보다는 내용이 좋았던 피칭으로 롯데 팬들에게 성공적으로 첫 선을 보인 반스였습니다. 그에 맞서는 어웨이팀의 박세웅은 2회에 1-4-1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들을 모두 범타 처리해냈고, 3회도 무사히 막아내며 이제는 제법 베테랑다운 관록있는 피칭을 보여주며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매 승부가 풀카운트까지 가면서 투구수 조절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제법 살도 붙은 모습으로 등장했고, 최고 구속이 벌써부터 149까지 나오며 공의 힘도 좋은 듯해서 첫 선을 보인 오늘 모습에서 올해 느낌이 좋다는 기대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4회부터는 불펜 투수들의 피칭이 시작됐는데, 올해 핵심 좌완 자원으로 기대되는 김유영이 2이닝을 퍼펙트로 잘 막아내면서 좋은 시작을 알렸는데요. 제구가 가장 걱정이던 선수인데 오늘은 제구가 안되는 볼이 거의 없는 모습으로 2이닝 동안 4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훌륭한 피칭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웨이팀에서는 역시 올해 기대가 큰 이강준 선수가 2이닝을 맡게 됐는데, 김유영과는 다르게 다소 제구가 안되는 모습으로 4개나 볼넷을 내주며 위기를 자초했었습니다. 역시 시즌에 들어가더라도 이 제구 부분이 이강준의 과제가 될 듯한데요. 그러다가 5회 말 2사 상황에서 장두성에게 3루 도루를 허용했고 1-3루의 위기를 맞았는데, 이 상황에서 1루 주자가 런다운에 걸린 사이 3루에 있던 장두성이 홈에 파고들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인 김서진의 실책이 있었지만 저는 장두성의 주루 플레이를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올 시즌 강조된 롯데의 뛰는 야구, 그와 가장 어울리는 선수가 바로 장두성 선수였는데, 첫 선을 보인 오늘 롯데에서 거의 보지 못한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를 보여주며 견제사가 있긴 했으나 경기 내내 투수들의 견제도 많이 이끌어냈고, 결정적으로 3루 도루와 허를 찌르는 플레이로 홈팀의 첫 득점을 본인 혼자서 만들어내며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후 3루수 윤동희의 실책이 나오며 결국 동점이 만들어졌는데요. 신인 선수들이 아직은 얼어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연속 실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직은 준비가 덜 된 듯해서 전력으로 보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플레이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신인 선수들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폼을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신인 중 유일하게 1군 캠프에 들며 큰 기대를 모았던 조세진은 직후에 구승민을 상대로 중전 안타를 때려내며 롯데 팬들의 입꼬리를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구승민은 그 외에는 출루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기는 나온탁의 깔끔한 피칭으로 2-2 동점으로 6회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평가전의 개념이 큰 청백전이기에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내용면으로 본다면 투수 쪽에서 반스가 악조건을 극복하면서도 자기 어필에 성공해냈고, 박세웅은 올 시즌 느낌이 좋다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두 선수가 모두 든든한 선발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과 김유영의 퍼펙트 피칭이 긍정적으로 보였는데요. 그리고 타자 쪽에서는 한동희가 박세웅의 공을 가볍게 밀어서 펜스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전 년들보다 타구질의 페이스가 상당히 빨라 보였고, 장두성이 보여준 내야 안타와 3루 도루를 포함한 종합적 플레이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야구를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거기에 다양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와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롯데는 내일부터 바뀐 사직구장으로 가서 일정을 이어가고 12일부터 열리는 시범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일정을 앞두고 청백전에서 올 시즌 팀의 첫 선을 보이며 의미 있는 내용들을 팬들에게 보여줘서 더욱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오늘 발표된
캐치프라이즈처럼 멋지게 승리를 따내는 롯데로 거듭나길 응원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제대로 보여준 오늘 청백전을 스타트로 롯데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롯데 화이팅! 여러분은 오늘 청백전에서 어떤 것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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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